슈퍼아이돌 차트쇼 최강 비주얼 퀸 이제 6위입니다. 6위 힌트 주세요. 최강 동안? 나이가 많다는 건가? 사실 비주얼 퀸 하면 우리 원조 아이돌에서는 유진 씨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해. 난 저는 성유리 선배님 진짜 좋아했어요. 아, 너 안 맞는구나 너랑 나랑. 아, 그래요? 이게 사실 그 파가 있어요. 그래. KK파 SES파가 있는데 나 친구 오기야. 아 진짜? 어? 이게 뭐야? 손오공 사과? 사과? 애플? 사과머리? 벼머리도 있잖아요. 그 이거 앞으로 따가지고 하는 벼머리 있고. 야자수 머리 됐어? 야자수 머리는 뭐죠? 왜 천둥 씨가 나오죠? 아, 여기 있었어. 최강 동안에 다양한 머리 스타일도 많이 하셨고 결정적으로 천둥이 형이 나왔어요. 과연 정답이 있을지? 6위의 주인공 누군가요? 진짜 동안이에요. 그쵸. 84년생. 31? 한 20대 초반 정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보다 동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동안이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해 나는. 최강 비주얼 퀸 6위 21 산다라바 1호 3,4세대 모집단 중 4.7%가 선택. 게다가 15세에서 24세까지의 여성에게 무려 64.8%라는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. 이것이야말로 여자들의 선택한 워너비 페이스라 말씀. 그렇다면 산다라박이 최강 비주얼 퀸 6위에 오른 이유! 나이가 믿어지지 않는 동안 외모, 무결점 피부를 그 이유로 뽑았습니다. 아우 나랑 7살 차이. 안 믿겨. 어떤 스타일에도 굴욕 없는 무결점 외모 뽐내며 최강 비주얼 퀸 6위! 최년 산다라박! 헤어스타일만큼은 데뷔 때부터 와, 그 누구도 진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예쁜 얼굴에 되게 다양한 파격적인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. 이번에 곧 컴백하시잖아요. 맞죠. 네, 이번 헤어스타일도 되게 색깔이 파격적인 색이더라고요. 약간 청록색? 찬스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찬스권이 많네요. 대박. 뭐야? 꽝. 드디어 나왔습니다.